안녕하십니까. 준혜원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아름다운 코드 공모전 당선작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혜원TV 개국 1주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코드 공모전을 했는데 제곱수 성탄절 문제를 제시하고 아름다운 코드를 공모해 봤습니다. 대상은 학부생 또는 중고등학생이었고 한 일주일 정도 모집을 했는데요. 공모 결과 총 7개의 작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학생 6명이 가톨릭대, 한밭대, 전북대, 경북대 학생들이 응시를 해줬고요. 중학생이 1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하신 언어는 C++, 자바, 고, 파이썬 이런 언어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는 두구두구둥 신땡중학교 3학년 김땡완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코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생 프리미엄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코드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시된 문제가 제곱수 성탄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A Merry Christmas, Xmas to all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에 각각 숫자를 대입하면 이렇게 이 숫자 자체도 제곱수이고 이렇게 각 자릿수도 합쳐도 제곱수이다.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의 배열은 무엇인가? 조합 문제죠. 당선자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당선자 코드를 보시면 처음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그 심사를 할 때, 아예 오리지널 함수하고 오리지널 점 파이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점 파이 함수를 보내줬는데 이 오리지널 점 파이 함수가 이제 기본 그 구현을 했고 이 파이널 점 파이 함수가 이제 코드 개선을 한 겁니다. 리팩토링까지 완벽하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딕셔너리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제곱수인지 확인을 이제 스퀘어루트n과 스퀘어루트n을 한 거를 인테저로 변환했을 때의 값이 같은가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단어 전체가 제곱수인지 즉 자릿수 합이 제곱수인지 확인하는 거를 또 이렇게 저거 하고 자릿수 제곱 확인하는 거는 여기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파이썬의 문법을 좀잘 활용해 가지고 축약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축약, 이렇게 파이썬 문법을 이용해서 축약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로직을 잘 뜯어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작성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메인 코드입니다. 백트래킹을 이용했고, 요렇게, 리스트 숫자하고, empty 스트링을 줘가지고, empty 리스트를 줘가지고, 요거를 완전 탐색을 하는데, 만약에 요런 조건을 만족하면, 즉, 난 프라미싱 하면 바로 리턴을 하도록 해주고, 그 외에는 하나씩 문자를 대입하면서 제기 호출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백트래킹 코드를 아주 깔끔하게 잘 짰죠. 자, 요, 한 30라인 내지 40라인 정도 되는 요 깔끔한 두 페이지짜리 요 코드로 작성을 했고, 이 알고리즘의 효율을 따져보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그 알고리즘 효율에 거의 부합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설을 좀 해드리자면 이 백트래킹을 어떻게 응용했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었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문제에 들어가는, 이 문장에 들어가는 숫자 개수를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10개의 문자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문자에다가 0부터 9까지 숫자 하나씩을 1대1로 매핑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C팩토리얼의 순열조합이 나옵니다. 이 순열조합을 대응시켜서 조건을 만족하는지 다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열을 구하는 거는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고,
C++나 자바는 제기하면서 돌리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에서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요 함수 자체는 쉽게 짤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이렇게 문자가 있고, 숫자가 있으면, 요거를 각각 맵핑 시키는 거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용하면 되고, 만약에 자바에서는 그 해시 맵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C++에서는 STL에 있는 맵을 이용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맵을 만든 다음에 해시 테이블이죠. 요거를 딕셔너리를 가지고 숫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A가 0에 매핑되고 Mary가 31559에 매핑되고 Xmas가 8306에 매핑되고 TO가 74ALL이 0222 이렇게 만약에 딕셔너리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요 문자열을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제곱수 조건과 각 자릿수의 합이 제곱수인 조건을 검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N이 제곱수인지 검사하고, 즉 스퀘어루트 n과 인테저 스퀘어루트 n 변환한 거를 같으면 제곱수이죠, 그죠? 각 자릿수의 합이 제곱수인지 검사하는 거는 앞에 우리 응모하신 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성했지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n이 0보다 클 때까지 10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자릿수를 이렇게 모듈로 10에서 더하면 각 자릿수의 합이 s가 되죠, 그죠? 요 죄송합니다. 각 자릿수의 합이 또그 제곱수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요 체크함수가 이렇게 만든 체크함수가 제대로 제곱수 검사를 잘하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제 1에서 11까지 즉 1에서 10까지를 추출해 보니까 1은 트루고 2는 폴스죠, 그죠? 그런데 이제 1, 4, 9가 트루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곱수 체크를 잘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각 자릿수의 합이 제곱수인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제곱수들을 쭉 넣어봅니다. 제곱수들을 10개를 넣어봤습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을 이렇게 쭉 넣어보니까, 10개를 넣어보니까, 이렇게 1, 4, 9는 트루인데, 16은 폴스죠. 왜냐하면 16 더하기 1 더하기 6 하면 7인데, 7은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36은 트루네요. 자릿수의 합이 9니까 제곱수죠. 얘도 81도 자릿수의 합이 9니까 트루죠. 100도 10의 제곱이니까 트루죠. 나머지는 제곱수지만 64는 88이 64. 제곱수지만 폴스가 리턴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도 했고.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모든 순열조합에 대해서 조건을 검사하는 함수는 이렇게 스트링을 받아서 각 문자를 추출한 다음에 모든 퍼뮤테이션을 만들어서 이 각각의 퍼뮤테이션마다 문자를 하나씩 이렇게 맵핑시킨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얘를 전체 문자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게 폴스면 지나가고 폴스가 아니면 트루가 되면 요 스트링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10팩토리알의 시간 그 복잡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한참 걸립니다. 이렇게 그9 3, 4, 2, 2, 5, 7, 3, 9, 6, 81, 90, 900. 이렇게 이제 제대로 찾았다는 건알수 있지만, 시간이 비효율적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백트래킹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백트래킹을 이용한 코드 작성을 하려면, 우선 자릿수의 합이 제곱수 조건을 만족하는 체크하는 함수, 요렇게 이지스퀘어 디지썸이라고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 똑같죠? 더해서 제곱수인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1에서 99,999까지 숫자 중에서 제곱수 조건과 자릿수의 합이 제곱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한 숫자를 찾아보자. 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처음 생각하면은 이렇게 백트래킹을 문자에다 숫자를 맵핑시키는데 거꾸로 하면 된다. 숫자 조건을 만족한 숫자를 먼저 찾고 거기에다가 문자를 맵핑을 시켜버리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과 메리는 LL과 RR이 같은 숫자에 한다는 조건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find all squares라는 함수로 이렇게 1에서 스퀘어 루트 10의 5승이니까 9만이죠, 그죠? 아, 900,
99,999까지 스퀘어루트의 플로우 한 거까지 제곱을 해서 이 제곱수가 이미 이제 제곱했기 때문에 제곱수인 건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죠? 제곱수죠. 그죠? 이것이 만약에 자릿수의 합이 제곱수가 아니면 그냥 컨티뉴를 하면 되고, 만약에 자릿수의 합이 제곱수라면 만약에 길이가 3일 때, 즉 5일 때는 LL이 같아야 되고 메루일 때는 RR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4와 5라면, 즉 M이 RRY라면 이 문자의 길이가 4여야 되죠. RR이 중복되니까. 그 다음에 ALL이라면 또 문자의 길이가 4여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3인데 잘못됐나 보다. 아, 네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 투 올이니까 네 번째네요. 아, 맞다. 문자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find all scales를 해보면 자, 요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1, 4, 9, 36, 81, TO, 그 다음에 올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엑스마스에 해당되는 거, MERRY에 해당되는 거. 즉, 3개, 2개, 4개, 5개, 6개밖에 해당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역으로 매칭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칭을 하려면 이제 프라미싱 함수는 백트래킹의 프라미싱 함수를 기존에 이제 문자가 쓰여졌는데 예를 들어서 A가 9로 매핑됐는데 나중에 ALL 올해서 A가 만약에 8에 매핑시킬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쓰여진 문자가 있는데 그게 기존에 사용됐던 디짓과 다르면 false를 리턴하고 non-promising하고 그 다음에 쓰여진 숫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0이 이미 쓰여졌는데 또 0을 쓰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또 non-promising하다. 두 가지 조건으로 promising을 걸러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필요한 함수가 다 구현됐기 때문에 문자와 숫자와 일관성까지 확인해주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솔브 함수는 이렇게 만약에 길이가 0이면 즉 이제 끝까지 갔으면 솔브도 됐죠. 그죠? 그래서 전역 변수 솔브드에다가 딕셔너리를 저장해 놓고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계속 프라미싱 한지 확인해서 그 모든 캔디데이트 후보 숫자들 중에 프라미싱 한 거를 계속 이렇게 솔브 함수를 재기출할 때 하나씩 줄여 나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하면은 앞에 프라미싱 함수하고 솔브하면 이제 모두 끝났기 때문에 ATOALLXMASMERRY 요 프라미싱 조건이 아까 여기 오류가 있네요. 제가 이거 고쳐가지고 넣겠습니다. ALL 아니다. XMAS일 때도 4개여야 되니까 맞네요. 헷갈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스퀘어 후보군을 찾았을 때, 자, 이때도 이제 좀 약간의 테크닉인데 이거는 이렇게 배열의 배열로 찾아놓으면 여기 0일 때 문자열 1개이고 1일 때 문자열 2개이고 3일 때 문자열 3개인 거를 분류해놨죠. 그죠? 배열의 배열, 리스트 오브 리스트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 워드하고 이 워드하고 솔브드 C를 주면 요거를 이 솔브 호출할 때 요 딕셔너리를 그대로 넘겨주면 요 딕셔너리 안에서 요 길이를 구할 때 어디 갔지? 딕셔너리 카피해서 넘겨줄 때 그렇게 그거 바로 요 이 그 문자 길이 어느 그 A냐 TO냐 아니면 ALL이냐 이렇게 매핑되는 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솔브 되고 나면 이 딕셔너리에 솔브드에 이 딕셔너리를 저장해 놨기 때문에 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솔브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문자에 대한 숫자를 매핑되어 있는 숫자를 출력해 주면 아까처럼 나오고 또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A T O A L L X M A S Berry 이렇게 정확한 답을 찾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지금 보내주신 분들은 다그 백트래킹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실행 시간은 대부분 다뭐 20ms 이내에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전체 탐색을 하면 몇초 걸리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 아름다운 코드 공모전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방금 그 제가 보여드린 코드보다 제 코드보다 지금 수상하신 우리 김땡완 학생의 코드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상 코드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제가 그 코드 해설로 만들었던 코드 두 개는 그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되신 분은.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했던 거를 조금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백트래킹을 할 때,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 즉 상태 공간 트리를 이렇게 초기 상태에서는 요 S를 모든 문자 열을 가지고 딕셔너리가 이제 비어있는 엠프티 상태죠. 요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매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캔디데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A에 지금 1, 4, 9가 있을 수 있죠. 그죠? A에는 1, 4, 9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을 처음에 매핑시키면 S는 A가 되고 N이 1이 되고 이제 프라미싱 합니다. 그죠? 얘는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딕셔너리가 A, A1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S는 to all Xmas, Mary에 대해서 재기 호출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가면 이제 TO에 대해서 36과 81이 있으니까 이제 36을 매칭시켜가지고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N이 36이 됐고, 체크해보면 역시 이것도 프라미싱 합니다. 그래서 ATO에 각각 1, 3, 6 이렇게 매핑을 한 딕셔너리를 넘기고, S는 또 이제 하나 줄었죠. 그죠? TO가 빠졌고, 여기서 다시 재기호출을 하면 이제 이렇게 A에 이제 100을 매칭시킵니다. 그리고 프라미싱 하고, 딕셔너리가 ATOL까지 들어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메리를 가면 2304, 2601, 3481, 7396, 9025를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한번 해봅니다, 그죠? 이렇게 백트래킹이 5번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들어가서 프라미싱한지 체크해보면 요 숫자들 때문에 이미 재사용된 숫자들이 있고, 이렇게 제구도 조건을 만족 안 하기 때문에 프라미싱 함수에서 걸러집니다. 남프라미싱 하다는 게 걸러지고 이제 리턴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제 더 가봤자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백트래킹을 해서 다시 내려오면 이제 144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144로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네 번째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400에 대해서도 400은 아예 내려가기 전에 이미 남프라미싱 한게 밝혀지고, 900도 남프라미싱 합니다. 그리고, TO에 대해서, 이제, 여기 36에 대해서는 다 해봤으니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TO에 대해서 81인데 이게 남프라미싱 하니까 또 바로 백트래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가 이제 1에 대해서는 다 해봤으니까 4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재기호출하면 이제 36을 가지고, 해보고 이제 안 된다는 걸 확인하면 이제 중간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9에 대해서 A9에 대해서 이제 앞에 요거 36번 이제 내려가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귀찮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81로 가서 이제 요 딕셔너리에서 다시 내려가면 이제 900이 되고 L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엑스마스에서 내려가면 이제 7396일 때 N이 7396일 때또 프라미싱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 이제 또 27556은 남프라미싱하고 342225가 프라미싱 합니다. 이렇게 프라미싱 하면 이게 딕셔너리 랭크가 지금 10이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솔루션이니까 솔브드에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 개의 답이 있을 수 있으면 솔브드에 리스트 오브 리스트로 여러 개로 저장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구현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현 코드로 보시면 아까 주피터 노트북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솔브해서 재기함수 프라미싱하면 재기호출하는 모든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라미싱 함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사용된 코드들이 그 숫자나 아니면 문자가 재사용되었느냐 그런데 컨시스턴시가 깨졌느냐 그걸 확인해서 프라미싱을 체크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find all squares 함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이 제곱수 조건들 candidate 149 요거를 찾아내는 함수였고 요거는 square digit sum을 확인하는 함수였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아름다운 코드 공모전을 해서 저는 이 수상자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 에어팟 프로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 드릴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코드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감탄스럽게도 좋은 코드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수상작은 우리 그 신땡 중학교 김땡땡 학생이 받아가셨지만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이 이번 그 공모전을 통해서 코드 작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김땡완 님께서는 제가 이 코드를 보니까 도저히 중학생 맞는가 의심스러워서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인증을 해봤습니다. 맞더라고요. 아주 잘생긴 남학생이었어요. 제가 카톡으로 에어팟프로 이미 보내드렸고요. 당선자 코드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이 주피스 노트북하고 같이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주니언 TV를 재미도 없는 주니언 TV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에어팟 프로를 못 받으신 분들에게도 만약에 카톡으로 제 카톡 아이디가 JOONION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거 드린다고 했다가 욕먹을까봐 말을 못했더랬지만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나 이런 뭐 베스킨 라빈스 31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하셨던 그 수상자 빼고 나머지 여섯 분들은 혹시나 기분 나빠서 안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 받고 싶으시면 카톡으로 주세요 하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